메이크 앤 브레이크 게임의 쉬운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메이크 앤 브레이크 게임은 카드를 놓고 입체로 쌓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로 모양을 만들어서 쌓는 것인데요. 어린 유아일 경우 입체로 쌓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는 카드를 보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먼저 평면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먼저 만들어 보기를 한 후에 이거를 카드를 세워서 입체를 다시 세워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린 유아일 경우에는 이렇게 타이머와 주사위, 그러니까 시간은 빼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 만들었으면 다음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서 새로운 모양을 평면으로 만듭니다. 이럴 경우에 평면은 난이도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카드를 섞어서, 1, 2, 3 카드를 모두 섞어서 카드를 평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만드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천천히 이것을 입체로 세우는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이럴 경우 3번 카드는 입체로 어린 연령이 쌓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번과 2번 카드만 가지고 입체를 쌓는 것으로 진행을 한 뒤에 점수 계산은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난이도로 해서 3점으로 하지 마시고요. 카드를 한 장, 두 장, 그냥 카드를 만든 수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린 연령일 경우에는 평면으로 진행하다가 입체, 그리고 카드로 난이도를 조절해 주시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